오늘 우리 어디 가는 거죠? 초대받았잖아요. 염따집. 되게 살다 살다 염따집 또 가보고. 무서워. 가서 또 막 괜히 깨트리면. 오! 아 이거 뭐야? 아 미쳤나 봐.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다 이거. 아니 왜 노크를 해 누가? 집 어떨지 진짜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어유 그래. 아 왔니? 아유 뭐 이렇게 또 사왔어. 아유 선물 사왔어요. 어, 휴지 사왔구나. 잘했다 지금 휴지 떨어졌는데. 아직도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이 저는 TV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집 구경을 한번 떠나 볼까요? 여기 가시면 일단. 그리고 제 가족 사진은. 아 저. 아 저거. 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아 이거 뭐야? 이게 뭔데 이게? 꼽았어요. 꼽았어요. 아 미쳤나봐. 이거 어떻게? 이거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다 이거. 너 앞으로 노래 한 500곡은 내야 된다 이제. 제가 그 해명을 하자면은 그 다 모인 가족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가족 사진이라는 말이랑 거기 그 사진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진짜 그 상황 겪어보시면 그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사진 보고 뿜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웃겨? 뭐야 우리 우스워? 그러니까. 여기 내 옷장인데. 오호. 그 생각보다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놀랐고. 비싼 옷들이 많구나. 그냥 가져가고 싶다. 니네 뭐 안경 좋아하니 다? 아 이거 줄까? 니네 잠깐 필요하니? 잠깐만 니네 청바지 줄까? 줘? 좋죠. 좋죠. 그래? 자 가위바위보 한 명 간다. 자, 간다. 이거 비싼 거, 이거 구하기 힘든 거다. 가위가위. 오, 오. 아, 부럽다. 괜찮은데? 예쁘네요. 오. 아니, 안 어울려. 두고 가. 그래, 네 거다. 감사합니다. 우정, 좋았죠. 잊진 않고 보관하려고. 추억으로.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오. 줘야 되나 싶다, 지금 보니까. 애들 꼬라지를 보니까. 자, 선물 공개! 아, 별건 아닌데. 어, 별건 아닌데. 저희 준비한 선물이 있죠. 우리는 이미 준비해놓은 선물이 있어. 주세요, 이거 공부 좀 하게. 명품 공책과 명품 연필이다. 염따 멘토님답다. 엄청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저희 친구들이 좀 수줍음이 많아서. 잘해봐야지, 어쨌든 우리 이렇게 팀이 됐으니까.